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아마 요즘에 그 K 뉴딜 뭐 뉴딜 펀드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들이 네. 많으실 텐데 오늘 완전 이거 완전 정복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채택서 보니까 글쎄, 2, 30반에 완전 정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 해야죠. 그걸 저희가 또 만들어내야죠. 채팅창에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질문도 저희가 소화를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뉴딜 펀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이 내용 함께해 주실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딴 얘기 하실 게 있었는데 이걸로 된 거죠? 예, 원래 두산중공업 하려고 그랬는데 뉴딜 펀드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워낙 궁금해들 하셔서 주말에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예. 일단 뉴딜 펀드라는 게 대략적으로 저희도 뭐 뉴스를 통해서 좀 접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뉴딜 케인 한국판 뉴딜 뭐 이쪽에 이제 맞는 산업들을 이제 뭐 펀드를 좀 조성해 갖고 정부도 좀 돈을 대고 좀 민간에서 좀해 갖고 네. 크게 한번 키워보자 뭐 이런 게 이제 뉴딜 펀드인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정책이라는 거는 나라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정책의 근본은 나라 돈을 투자해서 특정한 산업을 육성할 때 제도 개선을 한다거나 예산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정책이라는 거고, 네. 뉴딜 펀드의 취지는 이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의 자금도 같이 투자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게 민간에서도 뭐 사실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면 아무래도 정부가 안 도와주는 것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어떤 자금을 만들어서 같이 투자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뉴딜 정책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하는 거고, 펀드라는 거는 어떤 민간 자금인 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민간 자금이 한번 투자를 한번 해봐라, 라는 게 어떤 뉴딜 펀드입니다. 일단,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보게 되면은 2025년까지 한 160조 원을 투자해서 네. 한 19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건 정책이죠. 예, 예산을 정책이죠. 쓰는. 예, 여기 굉장히 많은 정책이 들어가고 꽤나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여기에 어떤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디지털 뉴딜이고 하나는 그린 뉴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딜 펀드의 어떤 취지를 보게 되면은, 일단 그 아까 나라가 정책을 할 때는 나라 돈으로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나라 돈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어떤 예산이라는 거는 어떤 국가 재정의 문제도 있고, 뭐 채권을 발행하면 적자가 될 거고, 뭐 세금을 거두려면 여기 세금 부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쓸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 자금을 같이 매칭을 시키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가 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추진할 때 뭔가 그 자금을 더 많이 할수 있게 되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기업이 어떤 그뭐 그린 관련한 산업을 하려 그런다. 그럼 나라에서 거기다 지원금을 넣어줄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민간 투자자들이, 여기는 앞으로 전도 유망한 회사니까 여기다 내가 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기업이 더 많은 투자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부분은 그 저금리 상황 때문에 어떤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지금은 사실 과도하게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쏠려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워낙 금리가 낮을 때는 어디 투자할 때가 별로 마땅치 않아요. 뭐 네. 은행 금리 뭐 보니까 제가 뭐1% 남짓이면은 좀 많이 주는 편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 어떤 그 자금들이,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는 자금이 잘안 들어가는데 어떤 자산 쪽에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정부에서 이제 생각을 하기로는 우리 좀더 미래지향적인 것에다가 어떤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시장의 유동성이 뭐 부동산으로 너무 많이 흘러가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영역으로 이제 자금이 잘 흘러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좀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을 한번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네. 파이프라인을 좀 해주겠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뉴딜 펀드, 약간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이 발전을 하고 그린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관련 성장률도 높아지고 수익률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민간 자금을 매칭시킴으로써 그 개인들과 어떤 국민들하고 그 성과, 그 성장의 성과를 공유한다는 취지로도 만들어진 게 뉴딜 펀드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게 그러면은 뭐 나라가 일단
그 정책 펀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이게 성장 사다리 펀드 같은 게 있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성장 사다리 펀드는 뭐냐면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다 투자를 할 때 어떤 작은 초기 기업에다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몰다니까 재원을 조성을 하고 내가 돈을 이만큼을 낼 테니 그다음에 민간에서 이만큼 매칭을 시켜서 한번 해 보세요. 그거를 자기가 100% 다 하자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손실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부가 위험을 나눠서 지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는 정책 펀드들이 있어요. 정부가 먼저 손실을 봐주는 거죠. 만약에 손실이 나면. 아, 그 기존의 건 아닌데 이번에 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책 펀드 같은 경우는 모펀드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모태 펀드라고 보통 불려요.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이 그 펀드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는 여기에는 보통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뭐 창투사라든지 이런 데가 보통 자기가 이제 얻은 회사에다가 스타트업 벤처 투자를 하려고 그런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100억 정도 조성을 했다. 그러면은 정책 펀드 하는 데 가요. 그러면 이걸 매칭을 해서 아 그러면 5대5 매칭이다. 그러면은 모펀드에서 한 50% 내주고 내 돈 50%에서 한 200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펀드가 실제 현재도 있습니다. 그게 뭐 현재도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하죠. 정책 자금 펀드는. 아, 정책 자금 펀드의 네. 어떤 구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나라 돈만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없고 민간 돈으로만 들어가지 않는 것도 이제 정책 펀드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성되는 그 펀드의 특징을 보면은 약 5년간 한 20조 원 정도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책 펀드를. 네. 그 중에 모 펀드가 한 7조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민간 자금 매칭할 수 있는 규모를 13조 원으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개인 자금이 한 50% 정도를 내가 100억을 가져갔다. 그럼 매칭을 또 100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2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한 35대 65로 하니까 민간이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65%로. 그럼 거기다 35%의 정부 자금을 매칭시켜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투자 대상은 나와 있던 아까 그린 뉴딜이라든지 디지털 뉴딜이 관련한 거고 이번에 좀 논란이 좀 됐었던 부분이 정부가 손실을 10%까지는 안아준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펀드 매칭이 35% 정도를 자기들이 먼저 매칭을 한다 그랬잖아요, 정부가. 그럼 거기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0%까지는 정부가 냈던 35%에서 까는 거예요. 그러면 10%가 손실 날 때까지는 민간이 투자했던 65%에는 손을 안 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좀 안정을 좀 높여주는 거죠. 애초에는 35% 다라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거는 그 이따가 약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 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펀드 관련한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그럼 이게 그러면 일률적으로 35, 65냐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그 위험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돼요. 어느 펀드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이 높은 데 같은 경우는 정책 자금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고 높은 데 같은 경우는 좀 높게 가져가고 뭐 이런 게 펀드의 특성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 뉴딜, 뉴딜 인프라 펀드인데 이거 좀 어렵겠지만 이거 일단 정부의 취지는 알고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좀 인프라는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해야 그렇죠. 돼요. 한번 만들면 오래 가는데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만든다거나 항만을 만든다거나 네. 이게 인프라잖아요. 그러면 이게 뉴딜 인프라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충전소라든지 네.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 5G 통신망 이런 거는 디지털의 어떤 인프라적인 역할, 그린의 인프라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까 제가 아까 정책 펀드의 특성에 대해서 아까 몇 가지 설명을 드렸을 때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는 정부는 꼭 돈을 직접 주는 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인허가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금융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정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사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직접 수요가 돼주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꼭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예. 돈을 안 넣더라도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 그래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뭐 그 금융소 종합소득과세에서 14%를 내야 되는데 분리과세 9%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거는 좀 장기로 가야 되는 펀드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좀 주면서 이런 쪽에다가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 펀드를 조성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간 펀드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상 개인 민간인들이 그냥 하는 펀드인데. 여기에서는 좀 정책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지수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민간 펀드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지수를 만들어서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준다거나, 네. 아니면 ETF를 조성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게 그 그린, 그, 이번에 뉴딜 펀드의 어떤 큰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뉴딜 펀드가 뭔지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으니까, 이거 뭐 언제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정책적으로 완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뭐 시점을 그렇게 딱 못 박아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럼 이게 언제 하느냐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요입당이 되고 나서 하는 문제인데 오늘 논란 얘기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이게 네. 지금은 정부의 어떤 입장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네. 그럼 이 부분이 왜 논란이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모아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그 정부가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원금 보장 플러스 3% 수익률을 제시를 했었어요. 원금 보장, 플러스 3%? 3% 수익률. 그게 아마 여당 쪽에서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정부가 3% 보장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정부와 네. 민주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개념이 생각보다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말 자체가. 심지어 국가 채무 같은 경우도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도 디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잘 안 쓰게 되는 거고 이게 그 은행에서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예금보험공사라든지 이런 2중 3중의 어떤 원금 보장 장치를 가지고서 가게 돼요. 그리고 3% 수익률을 또 보장하는 문제는 이게 수익률 보장은 굉장히 좀 그 위험한 코멘트 중에 하나예요. 원금 보장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저한 거죠 사실은 수익률 보장은. 그리고 사실 투자 상품의 원금 보장은 법으로 아예 금지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금 보장이라는 게 너무나 그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투자 상품에 대해서 원금 보장을 이제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정부가 이거를 보완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을 때는 원금 보장에 플러스 3%라 그러면 누가 은행에다 돈을 넣겠어요? 누가 국채를 사겠어요? 원금 보장에 플러스 3%를 나라가 해주겠다고 하죠. 무조건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진 않고 이게 불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후순위 투자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 손실까지는 정부가 낸 돈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거는 어떤 그 어떤 상품을 구조화한다는 표현을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상품을 구조화할 때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위험을 더지거나 앵커, 내가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를 조성할 때는 앵커 투자가 들어가서 후순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후순위는 돌려받을 때 후순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빚잔치라고 불리는 게 있잖아요. 네. 회사가 망하면 누가 먼저 남은 재산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게임을 할 때 선순위는 일단 담보채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선순위로 가져가고 제일 나중에 있는 게 후순위보다 더 뒤에가 투자자,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빚쟁이들이 일단 다 털어가고 남은 재산을 가지고 주주가 갔기 네.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고 회사가 법정관리에 가게 되면 주주들은 거의 손에 넣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순위는 좀 안전하고 후순위는 좀 더 불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정부가 후순위로 10%를 자기가 먼저 손실을 떠안겠다고 한 거니까 아무래도 10% 정도까지는 그 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리스크 이즈 리턴이잖아요. 그럼 내가 수익을 예를 들어서 1%를 보겠다 그러면 리스크도 대충 1% 정도 날 수 있다라는 거를 대충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국고채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익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한 2% 정도 수익이 난다 그랬을 때 손실을 10% 보장해 준다는 얘기는 사실상 원금 보장을 해 준다는 얘기랑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금융위원장의 설명이에요. 오늘 너무 복잡한가요? 아니요, 괜찮은데? 그냥 괜찮은 지금. 예, 다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그 정부에서 표현하기에 이게 원금 보장이라고 표현은 안 썼지만 사실상 원금 보장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고채 이자 수익, 그러니까 아까 수익을 3%로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때는 국고채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이다. 추구할 것이다. 수익률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추구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네. 국고채 10년물이 지금 1.5% 정도 되니까 한 2% 초반에 초중반 정도의 수익을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게끔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축은행에 투자해도 3년물에 한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뉴딜 펀드가 나왔을 때 사실상 원금의 10% 정도를 보장해주고 거기에 2% 중반에서 많게는 3%까지 내준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금융상품보다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매력적이냐면은 얼마 전에 크게 사고를 쳤던 옵티머스 펀드의 목표 수익률이 2.8%였어요. 2.8. 그것도 못 맞춰가지고
저 박살 나버린 거죠. 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2% 수익, 3% 수익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 이게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 프로님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시는데 3% 수익이라는 게 그래도 원금 보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거든요. 2.8%로 해서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은 신용도가 높은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을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 그랬었어요. 옵티머스가.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적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무려 5천억 원의 자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2.8%지만 공공의 어떤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라 그러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자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그래서 이제 정부가 20조 원 매칭하고 13조 원 연기금 정도로 이렇게 오게 됐을 때 실제로 이게 런칭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금융권 팔비틀기 논란이 좀 있긴 있어요. 7조 원 했을 때 금융기관들이 과연 안 낼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에 있을 때 이미 지금 그 금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뭐 10조 원, 뭐 9조 원, 5년간 정정적으로 많이 내고 있던데 이런 거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는 건 대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어떤 기금 투자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이게 약간 섞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발표를 하는 거다 보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숫자를 좀 크게 발표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금융 지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표현인데 그 금융회사가 대출해주는 건 원래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해당 분야에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표현을 섞다 보니까 뭐 10조 원, 뭐 운영과 아, 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조가? 아, 거기에 그 일부 펀드에... 추가 투자도 있어요. 어... 투자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9조 원을 대출해주면 한 1조 원 정도 한번 그 투자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아, 그러니까 뭐 9조, 10조 하는 건 대부분이 대출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뉴딜을 지원하겠다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 그래도 이번 정부 들어서 안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게 안 좋은 일이 많다 보니까 네. 뭐 기간산업 안정기금이라든지 증시 안정기금 같은 걸 조성을 할 때 금융회사들의 어떤 자금을 많이 동원을 했어요. 네. 이게 사실 이런 거를 나라가 정책으로 하기 위해서 금융을 서비스를 하려고 금융 지원을 하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금융 공기업들이 있어요. 산업은행 뭐 산업은행, 기업은행, 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를 통해서 사실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니까 은행 돈에 자꾸 이렇게 눈길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 정부의 특성이 아니라 역대 정권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네. 뭔가 좀 근데 사실 금융회사가 동원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명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감산업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게 되면은 그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가 되고 금융회사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킨다. 네. 증시 안정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가 폭락을 하면 증권사들이 어떤 증시의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넣는다는 차원에서 명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쉽게 자금을 동원하는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자금들을 정부 정책에 따라 마음대로 동원한다는 거에 대한 팔비특기 논란이 좀 있는 네, 거고요. 네, 네. 여기서 손실이 났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손실이 나가지고 근데 사실 은행에 있는 돈이 뭐 눈먼 돈이 아니잖아요. 다 예금자들이 다 낸 돈이고 막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나게 되면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한다고 해서 국가적인 일에 어떤 사적인 자금이 동원돼서 여기서 손실이 나게 되면은 특정 이해 당사자들이 손실을 입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 예금자들의 예금 이자가 줄어든다거나 주식 투자자들도 손해 주식 보겠죠? 투자자 주주들도 그렇고 디폴트가 나게 되면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쪽과 손실을 보는 쪽이 매칭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팔비틀기라고 불리는 그런 논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비판 포인트이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관제 펀드는 기본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투자의 이익과 손실은 항상 투자자의 몫이에요. 이익을 보더라도 내가 보는 거고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보는 게 자기의 어떤 그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든지 자기 투자 책임의 원칙에 맞아요. 네. 근데 원금 보장을 해서 그 수익을 추구를 한다는 거는 그 상품의 손실만큼을 정부가 10% 정도는 떠 안아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이익이 났을 때 정부가 10%를 먼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익은 투자자가 가져가고 손실은 정부라고 불리는 우리는 정부를 저기 멀리 있는 뭐 행정부처를 바라보고 있겠지만 사실 정부라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데예요. 그러면 일부 투자자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 손실은 전 국민이 같이 해주는 상황이 돼요. 이거를 그 경제학 용어로 보면은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사회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나쁜 방식입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예. 사회화한다? 예. 예. 그럼 여기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내가 이익은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뛰어들게 되고 내가 손실을 보지 않고 사회화를 시켜버리게 되면 자기는 손실을 보지 않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실 그 아이러니하게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익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분명해요. 내가 딱 이익을 보잖아요. 근데 손실을 사회화를 하게 되면은 그 손실을 입은 사람이 자기가 손실을 입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과 네. 그 이익의 주도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잘 알아요. 이익을 주고 고마워하고 막 그래요. 근데 손실이 발생해서 사회화를 시키게 되면은 내가 사실 세금 손실 때문에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 본인이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채권을 발행해서 돌리게 되면 그 손실을 미래 세대로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손실을 본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단맛이 나는 정책들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그 지수도 만들기는 그리고 또 정부의 역할 중에 이런 거를 그럼 정부가 안 하냐라고 보면은 네. 예를 들어 재형저축이라든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했어요 많이. 근데 서민을 위한 어떤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종잣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처음에 종잣돈을 모으는 데까지를 못 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자산 증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청년이라든지 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거기에 매칭을 해서 어떤 자금을 넣어준다거나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서민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초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하고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여기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뉴딜 펀드라는 이유로 디지털이라든지 그린이라든지 이런 어떤 성장성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5년에서 10년까지 가는 어떤 그린 인프라 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에 우리 개인들이 투자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품들이에요. 5년, 10년 자금이 묶이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꽤 그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액 자산가라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세제 혜택을 줘서 인프라 펀드를 유지를 한다는 게 차라리 그 돈으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냐라는 비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비판을 그 모를 리가 없는 정부 여당은 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뭐 당연히 뭐 그런 비판이 비등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정부의 좋은 취지에 대해서는 앞서 아까 설명을 하나 해드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부가 왜 하느냐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관점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전해드리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의 개인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는 굉장히 단맛이 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내가 원금 보증해 주고 10%까지 손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원금 보증을 해 주고 한 2, 3%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정책을 편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익이 돼요. 크게 싫어할 사람은 별로 없고. 예. 그리고 그린 정책을 펴 그러니까 뉴딜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어떤 홍보 효과와 어떤 국민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성과를 공유하는 분들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럼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정부라는 표현보다는 아, 이 표현 쓰면 또 채팅창에서 욕먹을 것 같은데 이미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치의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정책의 힘을 받는 측면에서는 이런 펀드들을 조성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 유리해요? 이런 여론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유 저거 무슨 저런 짓을 하냐고 해서 여론이 돌아서서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정치의 거는 측면에서? 이게 정책을 펼 때 호불호가 이렇게 나눠질 때 이게 정책은 사실 100% 좋아하고 100% 싫어하는 정책은 없어요. 네. 근데 원금 보장에 좋은 투자 상품을 드릴게요라고 해서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야 그러면 이거 사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뭐 소수 특정인이고 나머지는 사회화돼가지고 우리 돈 다
그 다 물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대다수는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하고 같이 네.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사실 이거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정책을 하게 돼요. 이게 아, 국민들이 다 반대할 것 같으면 뭐하러 정책이란 걸 하겠어요. 국민들이 뭔가 좋게 되길 바래서 정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까 설명드렸던 정책적인 요인에서 뉴딜의 어떤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유동성을 어떤 유동성의 흐름을 아까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이유를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보는, 그러니까 뉴딜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런 비판들이 나오면서 이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리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이런 직접적으로 관제 펀드를 만들었을 때 생겨나는 바이어스 문제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상장 주식이나 채권 메자닌을 이렇게 인수를 한다라는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상장 주식을 누군가 사준다는 거는 기존 주주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일이에요. 그럼 그게 바람직한 것일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계속 누군가 사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 있을 때 네. 이걸 정부가 만든 펀드가 그걸 인수를 해준다는 게 네. 그 기존의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람직하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플레이어가 돼버리면 내가 산 주식, 정책 펀드가 산 주식에다가 정책을 지원을 해줬을 때 네. 거기서 생겨나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원론적인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플레이어로 개입하게 됐을 때 생겨나는 항상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내 정부가 투자를 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펀드가 있는데 거기에 정책을 지원한다라는 거는 이해관계를 정부가 공유를 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사실 그 룰을 만들어주고 판을 만들어주고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플레이어가 됐을 때 생겨나는 비판 그 또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SOC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아, 어디에 도로 깔고 그 옆에다가 건물까지 짓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건물에서 월세까지 받고. 예,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있고 예. 이익 보장 같은 부분에서도 도로를 깔아서 예를 들어서 그 민간 사업자한테 네. 그러니까 여기 매칭이 돼 있으니까 민간한테 이익을 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럼 도로를 깔아놓고서 이익을 내려면 통행료를 올려야 되겠죠. 예. 통행료를 올리게 되면 거기 그 민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 정책 보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면 정책 보조를 하게 되면은 그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보조하기 위해서 통행료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세금이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잖아요. 예전에 네. 뭐 맥쿼리 펀드라든지 이런 이른바 민자 사업의 어떤 폐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예를 들어서 5G 통신망을 깔은다고 해보자고요. 네. 통신망을 깔아서 이익이 된다. 라고 하면은 민간 자금이 알아서 거기다 통신망을 깔 거예요. 이게 지금 계획 어떤 그 정부가 사례로 들었던 건데 5G 통신망을 깔아서 5G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주겠다.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이게 뉴딜의 인프라 정책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임대를 통해서 만약에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러면은 민간 자금이 알아서 들어가요. 수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민간 자금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설사 그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더 나기는 쉽지 않아요. 어쩌면 사업 환경은 똑같으니까. 그럼 거기다가 정부가 뭔가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금을 넣어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다른 류의 정책들을 또 넣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그 이익을 위해서 세금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게 뉴딜 펀드의 문제를 지적드리는 게 아니고 관제 펀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요. 짧게 몇 개만 좀 여쭤볼게요. 그 펀드는 누가 펀드 매니저는 누구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네. 모 펀드가 있고 네. 자펀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 펀드는 매칭을 시켜주는 거고 자펀드는 펀드 그러니까 운용사라고 불리는 우리가 네네네. 알고 있는 시중에는 운용사들이 움직여요. 근데 이게 공모 펀드 운용사가 움직일 수도 있고 사모 펀드 운용사가 움직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작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벤처 캐피탈이 움직일 그렇겠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의 어떤 시장에 있는 민간 플레이어들이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그 민간의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고 정부는 매칭만 해주고. 예. 그리고
그럼 기업 선정 같은 것도 다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발표됐던 뭐 무슨 12개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예. 정부가 아무래도 좀 개입되다 보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시총 상위 몇위까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심플하긴 하겠지만 또 그렇게 고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런 아니 그래서 인덱스 만들었잖아요. 인덱스. 그 인덱스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인덱스는 거래소에서 만든 건데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인덱스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인덱스대로 따로 움직이는 거고 여기 정책자금이 움직이는 펀드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내려가서 뭐 운용사가 내가 이렇게 운용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칭을 해주세요라고 가면 거기서 추가 투자를 해주는 구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좀 의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뭐 뒤에서 무슨 이른바 관제란 이름이 주는 이게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어떤 기업에 뭐 다 이렇게 줄 대놓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펀드 투자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거를 그런 여지가 있나?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렇게 네. 의심하실 수는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죠. 아예 민간 자금보다는 정책 자금이 움직였을 때 낙하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제도적으로 그걸 안 하기 위한 장치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인데 그 정도 네네네네. 제도가 없진 않은데 네. 그래도 여지는 그거 그러니까 민간보다는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과 저기 뭐 민간이 해야 되는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생각보다 좀 몇 가지 사례를 뭐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태양광 풍력을 정부 자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는 없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뭐 정부 자금은 뭐 태양광 발전소를 더 잘 짓고 민간 자금은 더 못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민간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해상 풍력 이것도 이제 어떤 그린 펀드의 어떤 주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텐데 해상 풍력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얼마 전에 좀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육지에서 한 2, 30km 떨어진 바다에다 이걸 짓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게 뭐 거기에 뭐 육상 풍력은 얼마 전에 뭐 쓰러지기도 하고 뭐 민원도 있고 소리도 있고 뭐 이런 불만들이 있잖아요. 그럼 해상 풍력은 괜찮냐 그러면은 이걸 인허가 받는데 막 5년 이상 걸려요. 여기에 뭐 어촌계부터 해서 지역 어촌계 허락받고 항로에 영향은 없는지 물고기는 잘 사는지 바닷길은 괜찮은지 뭐 해군의 문제는 없는지 공군의 문제는 없는지 육군의 문제가 없는지 뭐 이사단의 문제가 없는지 도청 해양청 이런 데를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무슨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또 용역을 줘야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죽하면은 인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도 프리미엄이 생겨요. 해당 지역에 그에 대한. 그럼 여기서 정부가 이거를 진짜 해상 풍력을 좀 더 육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 해상 풍력에다 돈 몇 푼 넣어주는 거는 사실 큰 일이 아니에요. 아까 인허가 받은 것만으로도 자금이 몰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대만이나 영국까지 해상 풍력을 많이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그 토지 택지 개발하듯이 해상에다가 어떤 인허가가 가능한 섹터를 쫙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그 법제도가 거기를 규제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다 충족하고 있는 지역을 정부가 섹터로 지정을 해서 인허가가 다 끝난 상태의 택지가 되는 거죠. 그런 지역을 이제 분양을 하는 거예요. 네네. 어떤 뭐 가격은 뭐 제값을 받고 하긴 하는 건데 그러게 되면 사업의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고민하는 거는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거든요. 내가 기껏 프로젝트를 띄웠는데 어느 단계에서 인허가가 안 나서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네.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진짜 아까처럼 그 뭐 몇 푼, 그 몇 푼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큰 돈이긴 하지만 작게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더 잘해주는 게 뉴딜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사이즈가 작게 예전에 소부장 펀드라든지 이런 건 사이즈 펀드 좀 작게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뉴딜 펀드라고 해서 대규모로 조성을 했을 때 오히려 시장 왜곡이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권순우 기자가 사실은 이 뉴딜 펀드의 개요라든지 뭐 구조도라든지 뭐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찬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네네네.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채팅창에서도 아 너무 일방적으로 뭐 반대 여론만 전달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셔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뉴딜 펀드를 직접 그 입안하고 추진했던 분도 한번 모시려고 그러고 또 반대의 입장에서 네.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한번 모시려고 해서 지난 주말에
일부 거의 섭외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아마 그런 순서를 한번 가지게 될 텐데, 왜냐하면 이게 금융시장 혹은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달아보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이제 권순우 기자가 이게 어떠한 구조고 어떠한 여론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렸으니까 네. 저 자기 방어 차원에서 한마디만 하면 찬반이 다 갈리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네, 어떤 말씀? 제가 자기 방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네. 아까 이게 뒷부분은 단점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네. 앞부분을 좀 이렇게 좀 지루하겠지만 계속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이 펀드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취지와 방향성에 대한 게 장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장점이 아니라고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한 장점을 앞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장점 부분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 잘 이렇게 전달이 좀 덜 된 게 네. 아닌가 싶은데 채팅창이 무섭군요. 네.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잖아요. 너무... 이러라고 이거 주제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총알 바지 하라고. 불은 또 지펴놨고요. 네, 저희가 한번 명쾌하게 또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역할을 해주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염 차장님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